자, 여기는 푸르다 분재동인데요. 이 중에서 자오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재가 있다고 해요. 자오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재가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예, 소중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많은 손길이 가서 지금 애착이 가는 나무이고요. 모든 분재인들이 꼭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는 수종 중에 하나인 그 소사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나무가 이제 제가 가장 그 애착을,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이 이제 한 13년 정도 키운 모습이고요. 작년 이제 가을에 분갈이까지 마쳐가지고 어느 정도 준 완성 단계에 올라온 그런 소사나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그 배양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나무를 이제 그 소재 때 입양을 했는데요. 2009년 그 겨울에 그 이 상부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이 나무를 키워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그 밑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간의 모습으로 뭐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2012년 그 봄에 그 새순이 나오는 모습, 굉장히 그 나무의 줄기의 모습이 많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우다가 2017년도 됐을 때 이제 가을에 한번 더 사진을 찍었죠. 지금 보시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단풍이 들었던 모습. 이 나무의 장점은 단풍도 굉장히 붉게 예쁘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키우다가 2017년 가을에, 2020년 가을에 제가 한번 세 가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녹음이 우거진 그런 그 여름의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단풍이 들었을 때 가을 단풍의 모습, 굉장히 붉게 불든 모습하고 마지막으로 이 단풍이 떨어졌을 때 그 겨울 한수라 그러는데요. 낙엽이 졌을 때 그 모습을 딱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소사의 절정은 한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분갈이 했을 때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까지 지금 키웠고요. 조금 더 장가지랑 배양을 해서 전시회까지도 한번 출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소사나무 다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소사나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분가의 매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을 쓰실 때 뭐 청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화분이거나 이런 아이보리색 화분이 가장 이 소사에는 잘 어울린다고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같이 한번 하러 가실까요? 네. 이번 그 과정은 이제 소사나무 분갈입니다. 그래서 왜 소사나무를 제가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처음 분재를 입문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이 가장 키우기 쉬운 수종이 이 소사나무다라는 거고요. 소사나무는 물 관리만 잘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가지가 이렇게 어수르다가 잘 만들어지는 수종이고 추위에도 엄청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또 잎이 잘 마르지도 않아서 그 찔레나 어떤 그런 약간 까다로운 수종하고 다르게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수종이다. 손도 그렇게 많이 안 간다. 거기다가 봄에 순짓기라든지 이보리기라든지 잎다귀를 통해서 가지 늘리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 분재인을 위해 태어난 나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닉네임도 있었고요. 소사는 겨울에 이런 한수의 모습도 예쁘지만 봄에 새순이 나올 때 4월에 새순이 나오면 그 모습은 정말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담으면 정말 뭐라 드라마틱하다 그러나요? 그런 표현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한여름이 굉장히 더울 때 그 녹음이 우거진 모습 이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 가을에는 또 정말로 햇빛을 잘 받으면은 단풍나무 못지않게 붉은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풍을 다 보고 나서 잎이 하나 떨어졌을 때 이 한수의 모습은 또 이 소사나무 감상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전시회는 이 한수의 모습을 대상으로 출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앙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1년, 2년, 3년 가지를 채워나가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소사나무 같이 완성에 가까워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이 소사나무 분갈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철사망을 만들어 주고요. 왜냐하면은 분재는 뿌리가 흔들리면은 이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잔뿌리가 자랄 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사로 고정을 단단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를 한번 털어볼게요. 뿌리를 털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묶여 있죠.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철사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톡톡 이렇게 치면은 잘 빠지죠. 힘들이지 않게. 오, 바로 빠지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뎅꼬치로다가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털어 볼까요? 빠른 동작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손이 빨라 가지고. 이것도 이 끝에 뿌리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잘라주고는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자른 뿌리가 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사실은 위험한 시기고요. 소사 분갈이의 적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우리는 온실이 있기 때문에 온실이 한 달 정도 둘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취미인들 분은 한 2월 말이나 3월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온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괜찮나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심을 겁니다. 자, 흙은 미리 준비해둔 조국토랑 동생사랑 마사. 조국토 4, 동생사 3, 마사 3 정도의 비율로 섞은 흙을 바닥토, 이렇게 중품이기 때문에 따로 굵은 토 안 하고 바닥토랑 중간토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로다가 살짝 이렇게 감아주시고. 뿌리 고정인 거죠? 고정이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거 화분이 작기 때문에 화장토로다가 고운 저곡토로다가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중간이나 밑에 부분하고 위쪽 부분하고 말리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씩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잔뿌리들도 너무 자르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주고 살짝 덮어주면은 애들이 더 좋겠죠. 자라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죠. 이렇게 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 물을 한번 흠뻑 주셔야 됩니다. 됐죠? 물이 있을 때는 조금 멀리서 이렇게 원래는 입질을 덮어주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분갈이를 했으니까 조금 그 차원에서 입질을 살짝 한번 덮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오, 멋있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화분에 들어있냐,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나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화분에 분갈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화분의 크기는 너무 크면은 우리가 큰 옷 입었듯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수폭의 3분의 2 정도 되는 화분이 이 나무의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화분을 쓰느냐, 아까 아이보리색하고 그런 그 청색 계열의 화분이 이 소사나무에는 잘 어울리고요. 그 이유는 이 숲의 고퇴감과 약간 그 회색의 느낌이 잘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녹음이 저도 예쁘고 또 잎과도 매칭이 되고 숲화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쁜 화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분은 이 전체 수폭의 3분의 2 정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마지막에 이끼까지 고템이라는 이끼로 해가지고 이 숲의 고퇴감과 이 이끼의 고퇴감과 해가지고 지금 분갈이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나무의 느낌을 연출하는 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렇듯 소사나무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좋은 소재를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화분에 식재를 하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명목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멋진 그 소재의 소자나무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한번 분재인이라면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감과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자나무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푸르다 자운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